여러분 꿈 때문에 힘들어요? 어차피 맞는 건데 눈 뜨고 맞읍시다. 어디 맞는지 알고 맞자고. 꿈은 머리로 대충 생각하고 아이디어를 내는 게 아니라 몸으로 깨닫는 거예요. 몸으로 깨닫는 거. 꿈이 과연 무엇인가? 꿈이 성공이 아니고 성장이라는 걸 깨달았고, 남보다 앞서가는 사람 하나도 부러워할 필요가 없고, 꿈이 얼마나 독한 노동을 먹고 사는지, 이 모든 것들 여러분요, 이걸 20년 동안 몸으로 깨달으면 한마디 한마디가 다 명언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어요. 한 S그룹 강의를 갔어요. 그 회사 계열사 사장님이세요. 저한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원장님, 나만의 아주 독특한 면접 방법이 하나가 있대요.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가정환경이 불우하거나 돈이 없거나 뭔가 굉장히 결핍한 사람을 자기는 같은 점수일 때는 뽑는데요. 이분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자기가 직장생활 33년 해보니까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스펙은 영어도 아니고 중국어도 아니고 토플, 토익 아무것도 아니고 뭔지 아세요? 결핍이래요. 요즘 애들 풍요롭게 자라서 안 견딘대요. 힘들면 최고의 스펙이 결핍이랍니다. 그것이 자기가 33년 직장생활 하면서 모든 부서를 두루 거치면서 자기가 내린 결론이에요. 결핍은 어떤 힘이 있을까요? 견디게 하는 힘이 있죠. 김혜영 선생님처럼 죽기 살기 버티잖아요. 그래서 버티다 보면은 어때요? 무엇인가 해내는 힘이 드디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해내고 나면은 어떡합니까? 결핍을 뚫고 올라가지. 그래서 어느 정도 위로 올라가. 근데 어때? 위로 올라갔다고 안주하면 안 되지. 또 뭘 발견해? 김혜영 선생님처럼 아프리카에 가서 그래도 교장 선생님 들이쏟고 잘 그런 소리 듣고 있는데 또 뭘 결핍을 발견했어요? 야, 내가 제대로 하겠다고 와서 내가 제대로 국제 선교 일을 본격적으로 하고 싶어. 이렇게 결핍을 발견하는데 선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15년간 지속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결핍과 꿈은 뭐라 그랬어요? 동의어예요. 동의어. 그래서 여기 계신 분 중에 이런 분 있어요. 아, 저는요, 생긴 것도 잘났고요. 아버지도 부자고요. 나는 머리도 어느 정도 되고요. 나는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어요. 이런 컴플렉스 덩어리 같은 이라고. 여러분, 컴플렉스가 하나도 없는 게 진짜 컴플렉스다. 걔는 거기서 멈출 테니까.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늦었다고 생각해요. 늦었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영어를 배우러 학원에 갔어요. 그랬더니 반에 한 10명 정도가 앉아 있는 거야. 어떤 사람은 영어를 꽤 잘하네? 나는 쟤에 비하면 너무 못해. 어떤 애는 읽기를 되게 잘해. 나는 읽는 거 막 단어 잘 몰라서 사전 찾느냐고 정신이 없어. 쓰기도 너무 잘하네. 말하는 것도 잘하고 선생님이 이해하면 쟤 이해하나 봐. 나만 못 알아들었나 봐. 같은 반에서 동시에 초급 영어를 듣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은 요만큼 앞서 있고 어떤 사람은 그 뒤에 서 있고 나는 이 뒤에 있고 이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자, 춤을 배우러 가볼까요? 어떤 사람은 금방 따라서 하잖아요. 좀 어서 배워봤나 보지, 한 달 전에. 한 10년 전에 외국 나가 살면서 스텝 좀 밟아봤나 보지. 근데 난 처음이야. 못하는 게 너무 당연하지 않아요? 분명한 건 뭡니까? 거기에 차이가 존재해요. 그 차이 때문에 이걸 시작을 못한다면 영원히 그 시작은 못해요. 영어도 못하고 춤도 못 배우고 아무것도 못해요. 어디서건 예를 들어서 나 혼자 배우는 게 아니고 세 명만 배워도 1, 2, 3등이 정해지는 거예요. 이거 너무나 당연해요. 그래서 등수에 좌절하기 시작하면 인생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 나는 언제나 3등 될 자신이 있어야 돼요. 그럼 1등, 2등, 3등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뭐가 차이예요? 그 실력 차이예요? 오케이, 실력 차이인 것처럼 보이죠? 착각하지 말아요. 지금부터 나 따라서 해요. 이건 뭐다? 시간 차이다. 시간 차이. 뭐냐? 걔는 한 달 전에 좀 했나 보지. 10년 전에 잠깐 배웠나 보지. 아버지 따라가서 외국에서 살 때 한 6개월간 영어 조금 했나 보지. 이건 뭐예요? 그 사람이 내가 배우고자 하는 그 종목에 나보다 약간의 시간을 더 쓴 것이
그날 다 같이 모였을 때 실력 차이로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차이는 착시다. 착시다. 실력 차이가 아니고 뭐다? 시간 차이다. 그게 내가 갖는 생각이에요. 저는 뭐 안 배워봤겠어요? 수도 없이 배웠죠. 가보면 내가 꼴찌 했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수도 없이 꼴찌 했죠. 왜냐? 나는 거기에 시간을 안 쳤으니까. 난 초보니까. 난 처음이니까 그날이. 그때 내가 갖는 생각은 뭔지 아십니까? 아유 저것들. 아유 이거 실력 차이 아니야. 이거 뭐 시간 차이네. 걔도 그거 하다가 분명히 넘어지는 때도 있고 쉴 때도 있어요. 그럼 내가 그 시간을 채우는 거예요. 그럼 어때요? 나중에? 내가 걔보다 더 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시간 차이예요. 그러니까 그 종목에 시간을 보내시면 되는 거지. 어머 너무 실력 차이가 나. 이래갖고 내가 쟤를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좌절해서 만약에 그만둔다면 이건 바보 중에 상바보입니다. 정말 바보짓 하지 말아요. 여러분 처음에 내 꿈을 가지고 무엇인가 할 때는 어때요? 정말 하고 싶진 않지만 그러나 무조건 해야 되는 일. 해다 보면은 잘하게 되고 잘하다 보면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게 되는 거는 10년, 15년 후에 나오는 거죠. 모든 크리에이티브는 원래 땅에서 파는 거라고요. 하늘에서 잡아오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만 잡았기 때문에 개껀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뭔지 아세요? 폼 잡는 거일 뿐이에요. 폼 잡는 건 뚱구름이라 다 금방 사라져요. 아주 기초부터 와야 단계별로 우리는 다 배울 수 있고 거기까지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크리에이티브예요.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여기 딱 뛰어넘어서 나는 원래 약간 크리에이티브한 사람이니까 여기 가서 무엇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모든 크리에이티브는 단계 속에 비밀이 숨겨져 있다. 가장 창의적인 생각은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서 여기에 크리에이티브가 있으면 이 크리에이티브는 어떻습니까? 무너지지 않는 크리에이티브죠. 근데 차근차근 밟아 올라간 게 없고 그냥 생긴 크리에이티브는 어때요? 풍선 같아 그냥 뻥 터뜨리면 사라져 버리는 거라고요. 마지막 결과를 따라 하려고 하지 말고 그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처음 최초부터 그걸 하나하나 따라서 하는 걸 생각해 왔으면 좋겠어요.